최근 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유주와 원유 ETF 등 관련 투자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향후 유가 전망부터 투자 상품 분석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국제 유가가 2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유가 하면은 글로벌 유가 하면은 WTI와 그리고 브렌트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 7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9년도 5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WTI 가격도 역시 최근 67달러까지 넘어선 상황, 네. 68달러에 근접한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마이너스 유가 기억나시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뭐 차츰차츰 그러나 속도는 가파르게 그 공백을 메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는 수요가 좀 받쳐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4일 같은 경우에 최근이었습니다. 오펙이라고 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13개 국가와 러시아가 포함된 거를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원유 감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WTI가 4%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여기다 석유 최대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실 텐데 군사적인 충돌이 현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석유 시설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흐름들이 네. 있었는데요. 공격 지점이 이 세계 최대의 해상 석유 정제 운송 기지여서 이제 문제가 더 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원유 수요의 7%를 해당한다고 해서 사우디 경제의 신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뭐 사우디와 이란의 오랜 갈등은 지속적으로 국제 유가의 변수이기도 했는데 네. 세계 원유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할 때 원유 관련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이들 상품이나 수익률 어떤지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재희 기자님. 네. 네, 뭐 앞서서 이야기 저희 김종호 기자도 브리핑에서 뭐 무섭게 유가가 네. 오르고 있다 했고 우리 이재희 기자도 2년 내 최고치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원유 관련된 ETF도 수익률이 그만큼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좀 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원유 관련 ETF인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을 보니까요. 네. 어제 종가가 1,095원이었습니다. 딱 1년 전인 작년 3월 9일의 종가는 11,015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수익률이 -8.35%입니다. 네. 이 기간에 유가가 109%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년 새 유가는 2배에 올랐는데 ETF 수익률은? ETF는 오히려 -10%에 네. 가깝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냥 이 시점을 조금 더 달리 봤어요. 그래서 한참 유가가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했던 그 비이성적인 기간을 지금 제외를 하고 네. 유가가 최저점이었던 작년 4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봐도 유가는 420% 올랐는데 네. 이 해당 ETF는 220%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월물 교체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만기가 와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에는 지금 예를 들어 3월물이 사실 5일날 만기였을 텐데 네. 그걸 그냥 배제하고 네. 3월 만기를 앞두고 이것을 4월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롤오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컨대 앞으로 유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라는 예상을 하면 3월물보다 4월물의 상승세가 더 빠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더 가격이 비싼 걸로 교체를 하면 수량이나 이런 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월물을 분산을 해요. 뭐 4월물도 담고 5월물도 담고 하면서 네. 유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에서 격차가 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선물이 아니라 그냥 관련 기업,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 ETF, 네, 그런 해당 ETF도 있습니다.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ETF가 대표적인데요. 이 ETF의 1년 수익률을 보니까 70% 정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선물이냐. 네. 아니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은 다소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과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데서 이렇게 수익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유가 상승으로 또 정유업계 흑자 전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이재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유주의 그 뚜렷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 이후 정제하고 그리고 판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차가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합니다. 네. 그런데 매입 패턴 시기 그 시가보다 그걸 이제 시기 시가라고 보면 그 이후보다 정제 이후 판매 시기에 그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재고 차익이 납니다. 불어나는데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주의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제 마진을 원유 가공에 따른 수익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유사들의 주요한 수익 지표입니다. 정제 마진 보니까 4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흐름도 있었는데요. 이 지난해 정제 마진이 1달러대 또는 마이너스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격을 줬었는데 그러나 2월 말 2.8달러까지 오르는 등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 역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실적 상승 요인인 이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성공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파악한 그런 결과 를 보니까 한 SK 이노베이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60억 원 정도 그리고 SOIL이 한 1,7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대 오일뱅크 GS 칼텍스 역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유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아직 물음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정된 정제 마진과 수요가 뒷받침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최근 유가가 다소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만큼 다시 빠르게 튈 가능성이 현재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보다는 최근 유가 상승은 공급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만약에 자연재해로 이런 차질을 빌었던 부분이 다시 재가동되면 공급이 더 회복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향후 유가가 하락 조정되거나 횡보 흐름을 보면은 정유주 투자에는 좀 그래도 다소 보수적인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수요가 좀 든든히 뒷받침되는지 이 부분을 전략적인 포인트로 둬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이재 기자 처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유가에 대한 어떤 지금 원인들 얘기 들으면서 당분간 좀 유가 계속해서 상승됐지 않을까 짐작하실 수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김종 기자,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유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이 최근 회의에서 이제 강력한 유가 부양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여기에 또 예멘과 사우디 등 이제 중동 지역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예멘 반군이 사우디 내 최대 석유 기지를 공격해서 시장에 큰 우려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갈등도 당분간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연내 이제 배럴당 80달러대 혹은 그 이상 수준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가가 2014년 이후 최고치인 이제 배럴당 100달러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을 종합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가가 당분간은 현재의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